로컬 크리에이터를 다른 말로 하면 지역가치 창업가. 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에 어떤 스토리가 담기고 어떤 그림이나 영상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계략적으로 요거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서핑이 좋았던 이유 얘기하면은 진짜 밤을 새도 모자랐지만 또 수평선이 넓게 펼쳐져 있고 이 광활한 자연 속에서 그냥 바다에서 파도 위에 서는 것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엄청 힐링이 되고 많은 것들이 좀 치유되는 경험이었거든요. 양양사리를 시작으로 관광, 환경, 더 나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습니다. 저희가 양양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양양이 양양을 좀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자. 사실 양양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런 서핑 문화, 서핑 이야기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공간을 너무 만들고 싶어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좋은 바다가 있으니 한번 와보시라 권하던 일이 점점 콘텐츠로 세상과 로컬을 연결하고 지역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원 받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고 자문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에 항상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에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지에 와서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좀 든든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냥 지원금만 딱 주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과정과정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언제든지 질문을 남기면 바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대체 거기에 뭐가 있어서 내가 사는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나와 이웃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두 사람. 저는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겁내지 말고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뭐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